질문 없으신가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시메트리, 서머리를 좀 열어주셔야겠네요. 네네, 서머리 적어놓기만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오라 도입을 안 했으니까 빼죠. 레프리젠 면에서 테이션에서 T1이 줬죠. 남겨있죠. 이건 똑같은 게 같은 example이 뭐였냐면 뭐 있을까요? d 오비탈 예제품 많습니다. 됐고. 우리가 뭐 했는지 생각해 보면 캐릭터 야 시메트리 있으면 시메트리에 각각 해당에 대한 그룹 스트럭처를 할 수가 있고 그룹 스트럭처 하면 트랜스포메이션 다 하는 거니까 클래스 할수 있고 클래스 알면 레프리젠테이션 유랩 정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캐릭터 테이블 만들 수 있고 아, 잘안 보이시는구나.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제가 그래도 이론 중에서는 꽤 잡다하게 아는 편이라, 뭐 어떤 관련된 질문도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제가 대답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얘기지만. 예정된 주제들 오늘 오후 수업 이내로 다 끝낼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많더라고요. 작년이랑 비교해서 페이스가 또 빠르지도 않고, 작년에도 뒤에는 조금 급하게 끝낸 감이 있는데, 오늘은 뭐, 그래서 다 커버할 거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커버를 못하면 다른 기회에 어디선가 또 관련된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이제 커버 못하는 부분들이 어디 그러니까
이번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저희가 뭐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시작할 겁니다. 아, 어떤 서브젝트들이 중요하다. 그럼 그 서브젝트를 못 다룬 서브젝트들은 나중에 어디선가 또 들으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이제 주제가 Symmetry and Topology인데 늘 이제 저희가 두번 하면서 Symmetry를 하다가 Topology를 잘 못했는데 그 Symmetry를 알아야 Topology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일까요? 아니면 Symmetry를 잘 몰라도 Topology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까요? 왜 대칭성부터 먼저 하냐? 위상학부터 먼저 하면 안 되냐? 라고 당연히 물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수학 역사로도 대칭성이 더잘 연구가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아주 확실하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적어도 물리학에서 대칭성이 훨씬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동안 위상학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많이 쓰였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게 이제 토폴로지컬 밴드 시어리라는 건데 이제 오늘 얘기할 걸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게 왜 새롭냐라는 얘기를 하려면 대칭성으로 분류가 안 되니까 새로운 카테고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예를 들어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가 왜 새로운 거냐? 인슐레이터인데 뭐가 새롭냐? 대칭성으로는 두 개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물리학의 패러다임 발전에서 봤을 때는 대칭성으로 물질의 상대를 구별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란다우의 어마어마한 업적 이후로 그게 완전히 거의 이제 체계화돼서 물질의 상을 구별하는데 대칭성을 먼저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즈를 기술할 때는 이제 대칭성이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 그거에 이제 가장 백본이 된 시어리가 란다우 민필드 시어리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대칭성으로는 같은데 상태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거를 구별해 주는 게 뭐냐? 그게 위상학이다. 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원래 오늘 했으면 하는 주제이기도 했는데 절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가 이제 그 2016년에 노벨상을 받은 KT 트랜지션이 있거든요. 코스트라스 아울레스 트랜지션. 그건 이제 써멀 트랜지션입니다. 써멀 트랜지션인데 걔네들이 두 하이 템퍼러처 페이즈랑 로우 템퍼러처 페이즈가 있는데 시메트리가 같아요. 시메트리가 끼지 않습니다. 근데 페이즈 트랜지션이 있는 건 알아요. 두 개가 다르다는 건 압니다. 그러면은 그거가 사람들이 새롭다고 했는데 왜 새로운 거냐? 대칭성으로 구별할 수 없는 기존의 패러다임에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트랜지션을 인류 역사상 처음 찾은 게 KT 트랜지션이었고 그게 이제 그 KT 트랜지션의 의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칭성을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기본 패러다임은 뭐냐면 물질의 상을 볼때 대칭성을 알면 다 구별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이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크리스탈 스트럭처도 결국 대칭성으로 보는 거죠. 어떤 주기성을 갖고 있냐? 주기성 플러스 어떤 포인트 그룹 시메트리를 갖고 있냐? 그걸로 다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프레임워크는 대칭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근데 대칭성이 같으면 그럼 다 같은 스테이트냐? 이런 물음에 위상학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의 위상학이 달라진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칭성을 먼저 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의 백본이 대칭성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위상학. 그래서 대칭성을 먼저 한 거고요. 위상학이 그리고 수학적으로도 대칭성이 더 설명하기 쉬워요. 위상학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칭성은 결국 벡터 뭐 위상학도 벡터를 많이 가지고 매트릭스를 갖고 또 하고 그러는데 조금 더 저에게 친숙한 직관적이라서 대칭성이 벡터를 생각하면 되니까. 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물리를 배울 때, 되게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배우잖아요. 이제 그게 결국은, symmetry랑 어떤 관점에서,
그 보면 될까? 그러니까 시메트릭한 거와 뭐 어느 게 서브셋인지 이런 질문도 될수 있을 거고, 좀 그러니까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주기적인 바운더리 컨디션이 우리가 언더그레듀에이트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건데, 그걸 시메트리 레벨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그런 걸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성, 그러니까 이제 고체는 보통 이제 피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죠. 그걸 하면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거꾸로 이렇게, 그러니까 교수님 하신 질문에 더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해보면, 피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깨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재밌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그 피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이 플럭스랑 관련될 수가 있어요. 아, 그 플럭스, 이게 무슨 얘기, 도대체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D 링을 생각을 해보면, 링이 있으면 그 링을 만들고 거기다 플럭스를 제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링을 터치하지 않게 가운데다만 플럭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결국 아하론프 봄 이펙트와 비슷한 지금 이제 효과들을 상상할 수 있는 건데요. 그 플럭스를 바꾸면서 피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피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뭔가, 그러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뭐가 바뀌는 것 같은 피직스가 보인다, 그럼 그것도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운더리 컨디션이란 건 결국 시스템 사이즈가 유한하다, 유한한 거가 이제 끝에서 연결돼 있다라는 느낌인데, 만약에 바운더리 컨디션, 그러니까 제가 관측하는 물리량이 바운더리 컨디션에 상관없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벌크 프로퍼티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바운더리가 뭔가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바운더리 컨디션이, 그러면 걔는 바운더리 뭔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바운더리를, 또 재밌는 상태가 어떤 상태가 있냐면, 특히나 이제 소위 말하는 토폴로지컬리 프로텍티드 시메트리 페이지라는 게, 시메트리 프로텍티드 토폴로지컬 페이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바운더리를 엮어 놓으면은 토폴로지컬한지 잘안 보여요. 근데 얘를 딱 뜯어내는 순간 끝에 뭐가 생깁니다. 걔네들은 이제 토폴로지컬한 거고 시메트리에서 보호되는 상태들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할딩 체인이 그 예고요.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피니트 시스템을 생각할 때는 바운더리 컨디션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모든 게다잘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시스템 사이즈 이제 파이낫하게 만드는 순간 바운더리 컨디션 효과가 중요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n을 인피니트로 보내는 과정에서 그게 인트린직한지 익스트린직한지에 따라서 이제 또 상태를 저희가 구별할 수 있는 거고요. 질문이 나왔네요. 위상 수학을 이용한 대상을 연결하면 위상을 어느 정도로 위상하, 뭐 지금 이야기 말씀하시는, 우선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는 지난 17년, 8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예, 교수님들이 혹은 연구자분들이 연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도 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하신 위상학, 아마도 지금 수학과나 이런 데서 개설되는 위상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그러니까 초반에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를 에 대한 이론을 만드시는 분들은 위상학의 개념을 최대한 이제 엮으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의 위상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파울리 매트릭스만 알아도, 그다음에 블록 시어럼이랑 몇 가지 인베런트 계산하는 방법만 알아도, 그러니까 적분만 해도 됩니다. 이게 저도 학생 때 그랬는데,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모든 개념을 다 배우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저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뭔가 제너럴 렐러티비티를 좀 하려면 그 미분 기하학을 빡세게 공부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수학과 가서 미분 기하학 듣고 막 그랬었거든요. 다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 거, 그게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점점 시간이 들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걸 연구하고 싶다,
연구를 한다는 건 결국 세상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동안 쌓였던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한 다음에 새로운 걸 만들겠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사람들이 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게 쌓이거든요. 그 대신 좀더 좋은 방법은 잘 아는 분한테 여쭤보세요. 그래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를 공부하고 싶으면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시죠? 그럼 그분들이 가이드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위상학을 어느 정도 공부해야 하냐고 하면 안 해도 됩니까? 적어도 수학과에서 말하는 위상학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 수학과에서 뭐 대학원 아주 고급 과정 정도 되는 내용을 물리에서는 그냥 갖다가 씁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학부의 위상학부터 배워가지고 수학과 대학원의 위상학 기초부터 해서 심화 과정까지 간 다음에 물리로 돌아오겠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루트일 것 같아요. 차라리 물리에서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수학의 엄밀함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게 방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예는 디락의 델타 펑션 그런 거는 뭐잘 알려져 있는 예죠. 디락이 델타 펑션을 도입했을 때 수학자들이 저건 말도 안 되는 저런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필요한 건 어쩌면 그러니까 오히려 수학에 관심 있다.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죠, 완전히. 이제 뭐 수학이 더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가 아니고 물리에서 쓰는 수학은 네, 그렇습니다. 대답이 됐을까요? 참고로 이건 되게 매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동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좀 이따 수업에서 토폴로지컬 스테이트 하나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거 보시고 어떤 건지 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아니 토폴로지랑 그 시메트리가 같은 시스템에서 네. 지금처럼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예는 없나요? 그런 게 있냐?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있는데 그 스테이트가 토폴로지도 같고 시메트리도 같다. 그러면 이제 지금 레벨에서 다른 게 있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들은 다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예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몰라서 그런 걸 그러니까 더 하이 레벨로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하학을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대칭성 됐고 위상학도 했고. 그럼 수학에서 이제 딱 이제 해봐야지 이제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뭐 기하학적인 성질을 가지는 물리량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예들은 기하학적인 성질 아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성질에서 뭔가 특별한 게 나타나면 보통 위상학적 성질에서도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대칭성이랑 위상학 말고 기하학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게 적어도 컨덴스 메러에서는 기하학을 생각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 레티스 시스템이라서 예 그래서 더 기하학이 발전이 어렵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그것만 있냐? 해석학은 없냐? 해석학은 그 전부터 많이 쓰였습니다. 컴플렉스 인티그레이션은 레지듀스 여러분으로 이미 그 전부터 많이 했었어요.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많이 좀 오시네요. 아직도.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질문이든. 네, 질문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내년에도 이 강의를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년에는 안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호응과 무언의 압력을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계속 넣어주시면 네, 여기 저희들이 조금 더 다른 뭐 같은 주제가 아니라도 이런 겨울 강좌들이 아, 그쵸. 그건 맞네.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여기 들으시는 분들의 어떤 인풋이 저는 많은 학생분들도 계시고 여기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학생분들이 당시 원하시는 것들을 좀 주장을 잘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질문 들어왔습니다. 큐빅 구조가 디스토션 되는 실험적 예를 한두 가지 알수 있을까요? 그냥 찌그러뜨리면 됩니다. 큐빅을 예를 들어서 뭐 D3로 바꾸시려면 제 기억이 맞으면 원원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샘플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원원 방향으로 딱 잡고 쫙 늘리면 D3 시메트리는 유지하면서 큐빅 시메트리가 이제 깨집니다. 실험 하시는 분들이 좀 아니 실험적으로는 완벽한 큐빅 구조가 없고요. 만드시면 다 디스토션이 인트린직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퍼펙트 구조에서 디스토션 된 거를 그 시메트리를 낮춰야만 저희가 측정하는 현상과 매칭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걸 좀 극대화시켜서 보는 방법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전자기장과 같은 외부 요인이 시메트리를 깨트리면 토폴로지컬 넌트리비얼하게 생기는 것으로 토폴로지컬한 거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이트가 전자기장 같은 외부 요인으로 시메트리를 깨버리면 스테이트 디제너시는 디제너시는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논그 저희가 했던 논의의 핵심 중에 하나죠. 아직 토폴로지컬은 안 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물으시는 건가요? 질문이 어떤 건지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돼서 제가 인트로를 하고 저희가 네네. 진행하면 딱 시간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공유를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드디어 되게 길다고 생각했는데 수업을 시작하고 나면 절대 길지 않은 늘 아마 여기 작년에 들으시고 올해 들으신 분은 저두 양반이 작년에도 늘 시간을 모자란다 그랬는데 올해도 그것밖에 못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 할수 있는 최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끝날 때뭐 마무리 인사는 안 하고 그냥 수업을 마칠 거라서 이게 저희가 2년간 아마 문흥국 교수님과 제가 준비했던 이 심화 강좌일 거고요. 또 다른 형태와 다른 포맷, 뭐또 다른 내용으로 아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머티리얼이 제공될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 여러분들의 그런 필요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시간은 우리가 이제 스매치를 끝내면서 토폴로지를 약간 시작하는 그런 형태로 할 거고요. 이 코비드가 해결이 많이 되면 정말 여러분들 여기 모셔서 큰 강의실에서 분임 토의도 하고 하고 싶은 원래 원대한 꿈이 있었으나 2년간 그렇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하시는데 이런 강의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늘 마지막에 하는 멘트가 여러분들 중에 10년 후에 꼭 이런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생기기를 아마 문흥국 교수님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 것 같고 저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트로는 이 정도 하고 이제 문 교수님한테 강의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시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그동안 우리가 뭘 했냐? 아까 이제 그 질문이 나왔던 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서 왜 대칭성부터 먼저 하냐? 위상학부터 먼저 하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대칭성이 우리의 패러다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은 대칭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스테이트, 모든 옵저버블을 만드는 보는 생각하는 걸 대칭성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위상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칭성으로 뭐가 구별이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대칭성이 다르다. 그러면 그걸 끝. 위상학적인 성질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대칭성이 같다. 그런데 위상학적으로 다르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대칭성부터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대칭성에 많이 할애했고 그러면 우리가 대칭성에 대해서 아주 많이 한 거냐? 아니고요. 대칭성에서 더 해야 할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제일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위상학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접근할 거고 뭐가 있는지 소개를 하면 이 겨울학교의 소개의 목적은 달성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뭘 했는지 그냥 간략히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지금 대칭성과 위상학 중에서 대칭성 파트를 여태까지 얘기를 했고 그 대칭성이 그룹이 있으면은 그룹의 엘레멘트가 있고 뭐 클래스를 만들 수 있고 클래스 알면 이랩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고 이랩 정보 있으면 같이 해서 몇 가지의 정의와 정리로부터 우리가 캐릭터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테이트가 어떻게 디컴포즈하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메트리를 이용한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겠냐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퀀텀 스테이트의 디제너스들이 있을 때 어떻게 분석해내겠느냐. 그래서 이제 큐빅에다가 디스토션을 줘서 D3로 낮췄을 때 이런 스플리팅이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더 쉬운 예는 하이드로진 같은 아톰이 있을 때 L2인 오비탈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하이드로진 애텀을 큐빅에다 넣으면 결국 이 다섯 개의 디제너스 스테이트가 두 개 세 개로 쪼개진다. 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개했던 얘들이 그냥 뽑은 게 아니고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뽑은 거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거나 더 생각해 보고 싶은 아니면 좀 알쏭달쏭하다 그러면 그 얘들로부터 어떤 인튜이션을 얻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업의 가장 우리는 란다우의 민필드 시어리를 기술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왜냐? 이게 시메트리를 이용하는 가장 좋은 이그잼플이기 때문 이그잼플 중에 하나라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D3를 생각해도 되는데 아니면 D3, P3 같은 거죠. 더 쉬운 예. P2 아이징 시메트리죠. 이 경우에 우리가 캐릭터 테이블도 만들어봤고 많은 것들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버전 같은 애들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감마 원 프라임도 쓸 수 있다고 했죠 이미. 그래서 캐릭터 테이블 111-1로 했습니다. 자, 얘들이 이제 이리듀스블 레프레젠테이션이죠.
자, 이게 뭔 무슨 얘기인지 이걸 어떻게 갖다 쓸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시메트릭한 페이즈. 이제 페이즈란 얘기를 했는데 뭐 결국 상입니다, 상. 그다음에 시메트리가 브로큰 페이즈.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시메트리가 이제 결국 이거를 이제 많이 얘기했지만 스폰테이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에서는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뭐 자석 갖다 놓고 자석을 가열하면 자성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이런 얘기죠. 결국 템퍼처를 놓고 하이 템퍼처에서는 시메트릭한 페이즈. 시메트리 브로큰 페이즈. 자석을 뭐 룸템이 여기라고 하죠. 룸템에서 놓고 자석을 열심히 가열하면 자성을 잃어버립니다. 자석, 강자성, 상자성, 뭐 강유전체, 상유전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 그러면 도대체 이거랑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누누이 강조했지만 요 녀석들 감마 원 제일 윗줄에 쓴건 얘는 트리비얼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얘들은 넌 트리비얼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고요. 넌 트리비얼 레프레젠테이션과 트리비얼 레프레젠테이션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트리비얼 레프레젠테이션에다가는 어떤 시메트리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도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게 요 의미죠. 일일이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밀토니아는 트리비얼 레프레젠테이션에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아이덴티티니까 언제나 일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변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이 녀석,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 감마 원 프라임은 부호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리량들이 있는데 어떤 물리량? 예를 들어서 강유전체 예로 돌아가서 강유전체가 있으면 강유전체가 되면 강유전체의 오더 파라미터는 결국 감마 원 프라임이 되는 거죠. 이 논의를 이제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확장시켜서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냐면, 자, 이 세상에 어떤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시메트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랩들이 있다. 까지 갈수 있습니다. 이 랩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 트리비얼하다. 어떤 애들은 넌 트리비얼하다. 얘네들이 오더 파라미터가 될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넌 트리비얼 레프레젠테이션이 넌 제로가 되는 순간 시메트리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스폰티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을 기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D3로 갈까요? 이렇게 했었죠, 저희가. 그리고 A1, A2, E 이렇게 했습니다. 자, D 그러니까 아이징 시메트리는 오더 파라미터가 한 종류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D3 시메트리를 제가 갖고 있으면 A1은 오더 파라미터가 안 됩니다. 얘는 해밀토니안 같은 애들이에요. 반면에 A2 혹은 E 얘네들은 오더 파라미터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의 어떤 물리량이 A2 레프레젠테이션인데 그게 넌제로가 됐다. 그러면 그 시스템은 A2 시메트리를 안 깨는 녀석. 예를 들어서 1, 1,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2는 뭐야? 2, 0, 마이너스 1 뭐 이 정도였죠. A2 같은 경우에는 A2가 넌제로가 됐다. 그러면 요 녀석들은 다 깹니다. 근데 로테이션은 안 깨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렉션을 깨는 대칭성을 깨는 페이즈가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은 다 깨버립니다. 이 오더 파라미터가 넌제로가 되는 순간 다 시메트리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리듀스 넌트리비얼 레프레젠테이션이 넌제로가 되면 그 녀석이 이제 오더 파라미터를 만들어내고 그 오더 파라미터가 결국 시메트리가 깨진 현상을 기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란다우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란다우의 민필스 요리가 왜 강력하냐면 원래 컨덴스 메러 시스템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적어도 아보가드로 수 정도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죠. 그리고 서멀 페이즈 텐션만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은 그거를 이해하려면 10의 23승계의 원자, 전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프리 에너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알아내기가.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저런 상전위를 이해를 하고 싶어 하죠. 란다우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시스템이 있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템퍼레처만 바꿀 겁니다. 템퍼레처는 어떤 시메트리와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시메트리를 바꾸지 않으면서 시스템의 파라미터를 바꿀 텐데 대칭성이 깨지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계산 많이 안 하고 10의 23승계의 디그리 프리덤을 계산을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란다우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란다우의 시어리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제가 이리듀스블 레프레젠테이션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리듀스블 이랩을 하나 선택을 해요. 우선 시메트리 그룹이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P G2 시메트리 인버전 시메트리 혹은 뭐 이거 인버전 시메트리에서 폴라라이제이션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란다우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시스템은 G 시메트리 혹은 이 경우에 인버전 시메트리 G2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 에너지는 무슨 내가 무슨 일을 하던 어떻게 쓰여져야 되냐면 이렇게 쓰여져야만 한다. 이게 이제 란다우의 접근법입니다. A랑 B는 템퍼레처의 함수입니다. 얘는 시메트릭 해야 된다. 시메트릭 해야만 한다. 라는 게 이제 란다우의 아이디어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란다우의 아주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상전위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쳤을 때 크리티컬 템퍼러처 위에서는 상전위가 안 일어났다면 시스템이 시메트릭 하겠지. 그러니까 P는 0일 거다. 티씨 밑에서는 T가 넌제로가 되겠지. 만약에 이 P가 TC에서는 뭐가 되겠냐. 그리고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만약에 바뀐다면 이거를 P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훨씬 많아진다. 란다우의 아이디어는
저 프리 에너지가 어차피 이 영역에서는 P가 작다. P가 작으니까 그냥 요것만 갖고 쓰자. P 어차피 작은 애들인데. P 작으니까 작은 녀석을 파워를 계속하면 더 작아질 테니까 이렇게 쓰자. 아, 물론 더 써도 됩니다. 더 써도 되는데 제일 간단한 버전의 란다우 시어리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간단한 버전의 시어리를 이렇게 쓰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이게 란다 이 L을 제가 F에다 붙였는데 이게 그 이유는 이걸 란다우 펑셔널이라고 합니다. 란다우의 프리 에너지라고도 하고요. 이거다. 프리 에너지는 이런 모양을 따라야만 한다. 페이스 텐션 근처에서. 이게 란다우의 민필스 시어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게 답이야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둘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A와 B를 좀더잘 이해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란다우가 이야기하기를 A는 어떤 상수에다가 T-T 씌워야 된다 라고 했고요. B는 그냥 파지티브 숫자 하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게 왜 란다우가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란다우 윈필드 시어리인데 이게 끝입니다. 이게 란다우의 요걸 조금 더 다른 아니 뭐 2분의 1로 할까요? 아니 상관없죠. 자, 요거가 무슨 의미인지 보면 프리 에너지가 제가 스케일을 조금 그러니까 정의를 좀 바꿔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게요. 유는 파시티브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P 함수죠. 프리 에너지의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시스템은 프리 에너지를 낮추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퀼리움 피직스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프리 에너지는 낮아져야만 한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T가 TC보다 높다. 이 경우에는 P 스퀘어, P의 4승, 이 개수가 다 파지티브입니다. 그래서 란다우의 프리 에너지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값은 0. 그러니까 T가 TC에서는 P 최소값이 0입니다. T가 TC보다 낮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최소값이 0이 아닙니다. 넌제로가 되죠. 여기서는 non-trivial representation으로 볼수 있는 polarization이 0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non-trivial representation으로 볼수 있는 polarization이 non-zero가 됐죠. 이렇게 되면 저희가 다 아까 그렸던 그 그래프를 아그 그림을 다시 t가 됐고 tc가 됐고 여기서는 p가 0. 미니멈을 생각할게요. non-zero.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란다우의 민필 시어리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대칭성을 어떻게 이용한 거냐? 프리 에너지는 대칭성을 만족해야만 한다. 그 경우에 오더 파라미터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오더 파라미터는 다른 게 아니고 대칭성이 주어졌을 때 2랩들이다. 시스템에서 가능한 오더 파라미터들은 2랩입니다.
넌 트리비얼 11. 트리비얼 11은 해밀토니아 같은 애들이고, 그러니까 프리 에너지 같은 애들이고.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어떤 패턴이 나올 수 있는지도 알수 있는 거고, 그 패턴이 나왔을 때 남아있는 시메트리가 뭔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분석을 어떻게 한다? 캐릭터 테이블 갖고 분석하면 됩니다. 네. 질문. 예. 그 프리 에너지가 스칼라 퀀티티이기 때문에 시메트릭하다라는 거랑 너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트리비얼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얼핏 들어서 그냥 네. 스칼라 퀀티티니까 디렉션이 없으니까 그냥 시메트릭하다. 네. 그래서 근데 뭐 풀, 그러니까 스칼라라는 개념은 스칼라 벡터 텐서 얘네들은 되게 높은 시메트리로 구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풀 로테이션 시메트리가 있을 때 스칼라 벡터 텐서 얘네들이 이제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시메트리도 필요 없다. 시메트리가 풀 로테이션 시메트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D3만 해도 얘는 이제 A, 그러니까 프리 에너지는 A1 레프레젠테이션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고, 이거는 지금 G2로 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2 시메트리를 봤어도 이 프리 에너지는 감마 1 혹은 A1 레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고, P는 감마 1 프라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제가 풀 로테이션 시메트리를 갖고 옵니다. 그다음에 걔그 시메트리 다 깨버려 가지고 G2 시메트리까지 깨버려요. 그러면 무슨 일이 되냐면 스칼라는 감마 1으로 가고요. 다른 벡터 텐서 얘네들은 감마 1 혹은 감마 1 프라임으로 갑니다. 네. 란다우의 민필 시어리는 P가 작을 때잘 맞는 시어리입니다. 그럼 P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이제 한계를 보이기 시작을 하죠. 참고로 민필드 시어리는 여러 종류의 민필드 시어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아마 다 동의할 것 같은데 가장 인튜이티브하고 아름다운 시어리는 란다우 민필드 시어리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민필드 시어리도 다 유용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컨티뉴어스 페이스 텐션 근처에서는 다 이퀴벌런트해지고요. 따라서 지금 이제 할수 있는 얘기는 대칭성을 언제 쓸수 있냐? 민필드 시어리에서 쓸수 있습니다. 상전위 근처에서 다쓸수 있고요. 그 대칭성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 어떤 패턴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다 이랩들과 그 이랩들이 깨졌을 때 남아있는 시메트리들로 할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대칭성을 이용하는 매우 좋은 이그잼플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뭐 제가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이 민필드 시어리 이것만 갖고도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 파워, 이 파워는 그러니까 P는 요 근처에서 PC-T1/2가 됩니다. 요 1/2란 녀석이 유니버설한데요. 그뭐 그런 얘기들도 다할수 있습니다. 뭐 통계학 시간에 배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연구하시면서 배우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내용들은 오늘 내용이랑 좀 다르니까 오늘 내용과는 좀 관련이 적으니까 안 하도록 하고. 결국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모든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 트랜지션은 특히나 서멀 트랜지션은 란다우의 민필드 시어리로 가능하고 걔네들을 기술하는 방법은 결국 넌 트리비얼 유랩들이 오도 파라미터다. 그리고 오더 파라미터가 주어지면 란다우의 펑셔널을 만들 수 있다. 여기면 충분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제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온도에 따라 상변이를 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한다고 하면 만약 설명한다고 해서 이제 프리 에너지를 도입했잖아요. 그럼 만약 압력이나 그런 다른 변수로 이제 뭐 상변이 설명한다면 그때는 이제 란다우 인피니트 시어리에 대한 프리 에너지가 아니라 뭐 다르게 해서 적용돼서 뭐 그때는 이제 그때도 폴라라이제이션 제곱으로 해서 뭐 표현하나요? 그런 경우도요? 유한한 온도에서 그러니까 유한하다고 하면 제로 템퍼러처가 아닌 경우라면 프리 에너지를 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서멀 플럭추에이션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죠. 프리 에너지는 에너지에다가 템퍼러처에다가 엔트로피.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만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엔트로피 컨트리뷰션이 항상 있기 때문에 넌제로 템퍼러처에서는 엔트로피를 항상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프리 에너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넌제로 템퍼러처에서 압력을 바꿔서 만약에 페이스 텐션이 일어났다. 그래도 지금 똑같이 써야 됩니다. 물론 그때는 요 T-TC가 아니라 압력에 대한 변수로 써줘야겠죠. 같이 써줘야겠죠. 다른 그룹 이론 책에 보면 감마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얻는 방법으로 하이어 디멘셔널티를 갖는 행렬 표현들의 디터미넌트를 이용하는 것도 있던데 이 방법과 오더 파라미터 해석은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감마 프라임. 잠깐만요. 다른 어자 어디 그어 하이어 디멘셔널티를 갖는 행렬 표현들의 디터미넌트를 이용하는 것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잠깐만요. 감마 프라임에 얻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한 게 맞다면 시스템에서 어떤 걸 해도 뭐를 해도 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듀스블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이듀스블 레프레젠테이션이 하나 주어졌다고 그 베이시스 펑션이 같냐라고 하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면 감마 1은 트리비얼 레프레젠테이션이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p 제로, p 스퀘어, p의 4승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마 1 프라임은 넌 트리비얼 레프레젠테이션이니까 p의 1승, p의 3승, p의 5승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제가 질문을 이해한 게 맞다면 예를 들어서 p의 1승을 오더 파라미터로 쓸 수도 있죠. 근데 p의 3승을 오더 파라미터로 쓸수 있습니다. p의 5승을 써도 돼요. 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P1이 넌제로가 되면 P3도 넌제로가 되고 P5도 넌제로가 됩니다. P5승도 넌제로가 됩니다. P3승이 넌제로가 되면 P1승도 넌제로가 되고 다 되죠. 다른 말로 하면 레프리젠테이션이 있을 때그 레프리젠테이션의 모양, 그러니까 그 레프리젠테이션, 그러니까 이 감마 원 프라임이 유니크하게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어떤 방식을 쓰든 레프리젠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간단한 걸 찾을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을까요? 노한진 교수님. 행렬 표현들의 디터미넌트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거는 만약에 디터미넌트로 구했던 아니면 뭐 다른 걸로 구했던 그게 그 구한 마지막 값이 감마 프라임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구한 양이 시메트리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넌트리비얼하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시메트리가 깨지는 트랜지션을 기술하고 싶으면 시작점을 시메트리가 깰수 있는 녀석으로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넌트리비얼 레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에너지나 엔트로피나 프리 에너지만 봐서는 알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리비얼 레프레젠테이션으로는 시메트리가 깨지는 걸 기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깨질 수 있다는 걸 보일 수 있는 걸 염두에 둬야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이제 시메트리를 끝내겠습니다. 이로써 아, 두 가지의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한 시간 반 동안 저희는 토폴로지 in condensed matter 질문 없으시죠? 없죠? 토폴로지를 생각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그리고 많은 논의들이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하나는 토폴로지컬 그라운드 스테이트.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보고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토폴로지컬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거의 퀀텀 메커닉스 레벨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섹터는 토폴로지컬 excited state. 가 됩니다. 뭐 역시나 얘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제일 아마도 최근에 각광받았던 토폴로지컬 밴드 시어리. 기본적으로 밴드 시어리를 알면 우리가 그 스펙트럼을 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밴드 시어리 특히나 그 스펙트럼과 아이겐 스테이트 중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이 토폴로지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고 이야기할 텐데 이거는 뭐 일렉트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포논의 토폴로지컬 포논도 다 포논도 다 밴드 스트럭처가 있죠. 그 밴드 스트럭처가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마그논도 있을 수 있죠. 심지어 슈퍼컨덕터에서는 보골리우보프 쿼지 파티클들, 그러니까 이거 슈퍼컨덕터입니다. 네, 밴드 스트럭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쿼지 파티클이 정의가 되는 쿼지 파티클로 이루어진 밴드가 정의되는 경우에는 다 이 논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xcited state 중에서 토폴로지컬한 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ground state는 트리비얼을 해도 그 예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킹크, 볼텍스, 뭐 킹크는 다른 얘기로 하면 솔리톤이라고 부르는 애들입니다. 볼텍스, 그 다음에 뭐 스컬미온, 메론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어떤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고 거기서부터 익사이티드가 된 애들인데 그 익사이테이션이 토폴로지컬한 성질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컨덴스드 매러에서 토폴로지가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뭐 모든 게 다 이 두 클래스로 들어가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좀 생각을 해봤지만 대부분 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17년 정도 각광을 받았던 게 요겁니다. 요거 토폴로지컬 밴드 시어리.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네. 이 토폴로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얘기를 할 텐데 글로벌 프로퍼티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저희가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생각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아시죠? 구랑 이거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나요? 이렇게 도넛입니다. 도넛으로 안 보여도 두 개는 얘는 도넛이고 쓸게요.
도넛이고요. 아, 얘는 그냥 스피어입니다. 아,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로컬한 성질을 본다고 하면은 그 로컬한 성질을 본다는 게 뭐냐면 아, 한 포인트를 찍습니다. 그 포인트 근처를 봅니다. 구에서 포인트 하나 잡고 보면은 평평해 보이겠죠. 지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도넛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찍든지 하나를 찍습니다. 그럼 그 근처는 평평해 보일 거예요. 그럼 로컬하게 국소적으로는 얘나 똑같은 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멀리서 이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보면 얘는 구멍이 없죠. 얘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게 글로벌 프로퍼티가 다르다는 거고요. 구멍의 개수가. 그게 그런 것들을 찾는 게 토폴로지입니다. 토폴로지컬하게 다르다는 건 저렇게 글로벌 프로퍼티가 뭔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멀리서 보면 두 개 똑같이 보이지 않나요? 네? 네? 아주 멀리서 보면. 아주 멀리서 보면은 이게 점으로 보이지 않겠냐고요? 아, 네, 물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때는 오히려 구별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쓱 자세히 예쁘다 열심히 자세히 보면은 각각의 또 특징들이 보일 거고 그럴 때는 구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질이 있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글로벌 프로퍼티라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국소적인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 뭔가를 봐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아주 엄밀하게는 당연히 안 할 거고요. 이제 대략적으로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역시나 이 경우에도 두 가지의 인그레디언트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 한 가지는 스페이스고요. 한 가지는 오브젝트입니다. 더 이상 트랜스포메이션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칭성에서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 이 토폴로지컬한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아 기본이 되는 스페이스라는 녀석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스페이스 위에서 정의되는 오브젝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아, 이제 예를 들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걸 좀 더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뭐 어떤 개념이냐? Mathematics 두 개념이 소위 말하는 base manifold라는 녀석과 target manifold 라는 말로 바꿔서 씁니다. 우리는 그런 것까지 필요 없어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토폴로지컬한 그러니까 응집물리에서 토폴로지가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그거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토폴로지컬 밴드 시어리를 생각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이 스페이스와 오브젝트가 뭐가 되냐면 D-dimensional Brillouin zone이 됩니다. Brillouin zone은 B0로 쓸게요. 그게 space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뭐가 되냐면 block wave function이 됩니다. 요 두 오브젝트를 가지고 topological invariant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topological invariant라는 건 결국 토폴로지컬한 성질이 다르다는 걸 찾아내기 위한 어떤 숫자인데 그 녀석들이 어떻게 구해낼 수 있냐면 스페이스와 오브젝트가 필요한데 스페이스는 D-dimensional Boolean zone이 되고요. 오브젝트는 block wave function이 됩니다. 네. 킹크 뭐 킹크가 뭐냐? 아, 이제 그림으로 그려 드릴게요. 킹크, 볼텍스, 스컬미온 이게 이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들인데요.
그럼 얘네들도 뭐가 필요하지 않겠냐? 필요합니다. 킹크는 one-dimensional space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one-dimensional space에서 정의된 아이징 스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킹크를 정의하기 위해선. 볼텍스는 two-dimensional object인데요. 그러니까 two-dimensional space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xy 스핀. 이게 뭐냐? 얘기를 드릴게요. 스컬미언은 역시나 2D면전에서 삽니다. 그리고 얘는 하이젠버그 스핀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볼텍스가 그 유명한 KT 트랜지션의 모티베이션이 되고 인류가 찾아낸 첫 번째 토폴로지컬 페이즈 트랜지션을 기술하는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폴로지가 지난 토폴로지컬 밴드 시어리 때문에 지난 17년, 6년 그 정도 동안 되게 활발하게 연결됐지만 그 역사는 훨씬 깁니다. 토폴로지컬 페이즈 트랜지션인 이 KT 트랜지션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남는 시간 동안에 이제 토폴로지컬 밴드 시어리, 그래도 가장 연구에서 최근에 활발히 되는 건 최신 거겠죠. 토폴로지컬 밴드 시어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시간이 되면 다른 오브젝트들, 킹크, 볼텍스, 스컬미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토폴로지컬 밴드 시어리만 갖고도 수십 시간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수업도 아니고 이게 뭐 정규 수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예들로 이제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물 자, 토폴로지컬 밴드 시어리를 하겠습니다. 밴드 시어리를 어렵게 하려면 되게 어렵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쉬운 세팅에서 간단한 예로 밴드 시어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토폴로지컬한 밴드를 구할 거고요. 토폴로지컬 밴드 시어리를 기술하려면 우선 일렉트론의 호핑 모델이 필요합니다. 밴드 시어리를 하려면 에너지 스펙트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퀀텀 스테이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밴드 시어리라고 했을 때 이미 임플리시트하게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를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으면 그 퀀텀 넘버가 모멘텀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스핀, 또 엄밀히 말하면 수도 스핀인데 수도 스핀 인덱스 알파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퀀텀 스테이트가 있는데 그 스테이트가 그 스테이트가 두 가지 퀀텀 넘버로 기술이 됩니다. 하나는 모멘텀, 하나는 수도 스핀. 항상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여기서 시작해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이 적어도 토폴로지컬 밴드 시어리를 기술하는데 유용한 프레임워크인 세컨드 퀀타이제이션 노테이션을 좀 도입할게요. 그것까지 알아야 되냐? 알면 매우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거의 그 스탠다드한 프레임워크가 돼서 이제는 뭐 세컨드 퀀타이제이션이 어려운 거냐?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퀀텀 스테이트, 원 파티클 스테이트를 기술하는데 그 원 파티클 스테이트가 모멘텀과 수도 스핀을 갖고 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원 파티클 스테이트니까 베큐움에다가 스테이트를 하나, 일렉트론 하나 만들면 됩니다. 일렉트론 스테이트라고 한다면 뭐 다른 거면 다른 걸 만들었다고 되죠. 그럼 얘가 소위 말하는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입니다.
베이큐에다가 모멘텀 K랑 알파를 가진 녀석을 만들어라. 가 되는 거죠. 물리적인 의미는. 그러면 K 대신에 우리가 X가 알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얘는 뭐 똑같이 쓰면 되죠. C, X, 뭐 알파, 되고 제로.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얘네 둘은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연결된다. 그 얘기는 CK 알파와 CX 알파도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연결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이게 이제 원 파티클 스테이트에 대한 퀀텀 스테이트입니다. 세컨드 퀀텀 디스크립션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죠. 이걸 이제 컨덴스 메러 시스템에 더 가져가겠습니다. 자, 컨덴스 메러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하면 이게 뭘까 고민을 해봅니다. 우선 뭐 수도 스핀 인덱스는 제가 뭐 써도 다시 그러니까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고 이 녀석의 의미가 뭐냐를 생각해 보면 J 사이트 이거 사이트 인덱스라고 할게요. 사이트 인덱스 J에서 일렉트론을 없애라. 그 다음에 I에서 만들어라. 얘가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가 퀀텀 스테이트에 액트할 수 있죠. 이 오퍼레이터의 의미는 호핑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렇죠? J 사이트에서 I 사이트로의 호핑이 됩니다. 아 이거 저기 위에다 쓸 걸 그랬네요. 뭐 예, 줄게요. 이게 되고 우리가 이제 예로 들 게 뭐냐? 그럼 이제 눈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얘 다시 해야죠 이제. 자 1D 시스템을 고려하겠습니다. 1D 시스템이란 건 사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죠. 해밀토니안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제 해밀토니안입니다. 오퍼레이터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되죠. 그렇죠? 네. 요 레티스 스페이싱을 A라고 하고 사이트를 뭐 얘를 J라고 하면 얘는 J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요 텀 첫 번째 텀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녀석. 두 번째 텀은 여기서 이렇게 오는 녀석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시스템은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써도 됩니다. 뭐 안 써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딱 보았을 때 translation symmetry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멘텀이 좋은 good quantum number죠. 이 얘기는 뭐냐면 Fourier transformation 하라는 겁니다. 벌써 왜 우리가 대칭성이 중요한지 알겠죠? 그냥 모든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건 다 대칭성 이용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 자, 이 해밀토니안이 주어졌을 때 이거 프리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하냐? 이거 그냥 이거 어떻게 다이고널라이즈 하냐? 프리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뭘까요? 열심히 써보면 자, J 여기 알파에 대한 서메이션도 필요합니다. 수도 스핀. 제이를 K로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수도 스피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이트 인덱스 대신에 모멘텀 인덱스를 갖다 씁니다. 그러면 다이고널라이즈 된다는 거는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쉽습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에이가 되고 CK 알파는 by definition 만약에 N개의 사이트에 넣고 필요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줬을 때는 J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뭐 쉬운 엑서사이즈입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실까요? 없죠? 그냥 원디 시스템을 다이고널라이즈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요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네, 필요한 것만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보면 제가 이제 물리적인 상황도 시간이 되면 다 이렇게 그 논의하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몇 가지 스킵하고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알파는 스피니어, 수도 스피니어스니까 그냥 제가 업다운을 쓰겠습니다. 트랜스포즈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얘를 행렬로 쓸게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 쓰는 거예요. 이 녀석을 우리가 스피너 인덱스 노테이션이란 걸로 쓸 겁니다. 이 녀석을 스피너 인덱스. 오, 이 녀석은 K의 아이덴티티가 되죠. 네. 질문 있으신가요? 없죠. 뭐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거 한 겁니다. 그 스피너 인덱스에서 네. 그 트랜스포즈를 한 번 더 한 건가요? 그 왼쪽에 되어 있는 거는 이거요. 매트릭스 기준으로 왼쪽이요. 네. 이거 왜 트랜스포즈했냐고요? 아 그러면은 내부에 있는 오퍼레이터가 그냥 컨주게이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 이걸 좀 더 정확히 써드릴게요. 이겁니다. 이러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죠? 뭐 그냥 트리비얼한 거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트리비얼한 거 쌓이면 뭔가 재밌는 게 나옵니다. 네, 토폴로지컬 밴드 시어리에서 D-dimensional 분리량 존과 블록 웨이브 펑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블록 웨이브 펑션이 결국 저 스피너 스트럭처에 그 인포메이션을 인코드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읽어낼지에 대해서 간단한 예로 보고 진행을 할게요. 제일 쉬운 예입니다. 자, 가기 앞서 저 스펙트럼에 대해서 에너지 스펙트럼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됩니다. 저 그 얘기는 뭐냐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에너지 스펙트럼을 구하면 요렇게 되고요. 그 이미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A라고 할게요. 파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이 여기가 아니면 정확히는 여기가 브릴리앙 존이 됩니다. 퍼스트 브릴리앙 존이 되죠. 그리고 지금은 1D를 생각하고 있는데 2D에서는 1D에서는 브릴리앙 존이 라인이었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얘네 둘을 이렇게 같은 점이죠. 이 두 점부터 같은 점이죠. 이제 2D에서는 우리가 가졌던 뭐 스퀘어 레티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스퀘어 레티스로 확장을 시키면은 이제 브릴리앙 존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kx가 있을 거고 ky가 있을 거고 자 a는 1로 넣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파이가 될 거고 파이가 될 겁니다. 여기가 파이가 될 거고 마이너스 파이가 되죠. 우리가 컨덴스 메러 시스템에서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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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얘랑 얘는 같다. 그리고 얘랑 이 녀석은 같다. 이게 뭐냐? 이게 2D 토로스입니다. 2D 브릴리앙 존은 퍼스트 브릴리앙 존은 2D 토로스가 됩니다. D 디멘전으로 가도 똑같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 모멘텀이 어디 살고 있냐? 모멘텀이 살고 있는 스페이스는 2D멘전을 토러스에 살고 있는 겁니다. 됐죠? 2차원에서는 3차원에서는 3차원 토러스, 4차원에서는 4차원 토러스. 이게 뭐냐? 밴드 스티어리는 다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질문 있으세요?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우리가 토폴로지를 이야기할. 근데 여기서 같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같다는 건가요? 그렇지? 2D 토러스라는 거였어요? 여기서요? 네. 우리가 이제 레티스 시스템을 생각하고 피리오딕한 시스템을 생각하면 요게 여기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K 플러스 G는 K 다시 브릴리앙 스페이스. 예, 이거 요거죠. 레시프로컬 레디스 벡터. 네. 그래서 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벌써 스페이스를 이야기 아까 얘기했듯이 토폴로지를 이야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고 그 스페이스 위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페이스는 토폴로지가 밴드 시리에서 스페이스는 브릴리앙 존입니다. 오브젝트는 이제 블록 웨이 펑션인데 블록 웨이 펑션을 다 들고 다니면 복잡하니까 이제 우리가 도입한 스피너로 토폴로지컬이라는 걸 이해를 하려고 할 겁니다. 질문 있으세요? 쉽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수도 스핀이 아무런 역할을 못했습니다. 근데 토폴로지컬한 녀석을 보려면 수도 스핀 스트럭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한동안은 2차원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이제 해밀토니안을 제너럴라이즈 합니다. 근데 그 해밀토니안의 모양이 당연히 이제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를 가정합니다. 2차원 T2 안에 있는 게 되고요. 스피너 우리가 도입을 했죠.
이렇게 할 겁니다. 아, 다 벡터죠. 아까는 제일 간단한 거여서 여기 0입니다. 0. 근데 sudo spin dir freedom이 있으니까 0, 항상 0이 돼야 할 필요,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간단한 시스템이 0이지만 일반적으로 0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각각의 k 포인트에서 각각 k 포인트란 거는 k를 하나 픽스를 시킵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이아고널라이즈 할 수 있죠. 그게 에너지 스펙트럼이 됩니다.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두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도 스핀의 디멘전이 두 개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뭐야? 벡터 2와 벡터 2와 내적하는 벡터는 각각 어떤 값? 아, 벡터 2와 이게 뭔 소리야? 얘는 시그마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요? 일반적인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시메트리에서 보통 결정이 됩니다. 됐을까요? 대답이? 여기서 EK는 어떤 임의의 필드를 말하는 거예요? 뭐 자기장과 같은? 혹시? 이거요? 예, 예. 이거? 네. 아, 네네. 뭐 자기장이라고, 그러니까 K 디펜던스가 있는 자기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그러기 그러니까 네. 모듈레이션이 있는. 아, 좀 이따 예를 또 들려드릴게요. 아주 재밌는 예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그럼 시그마는 파울리 벡터인가요? 네, 이건 파울리 매트릭스입니다. 아까 스피너가 이제 투 컴포넌트 벡터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 이 i는 이제 시그마 제로가 되고요. 파울리 매트릭스 제로 그 스페이스에서 얘는 파울리 매트릭스 시그마 x y g입니다. 그렇죠? 아까는 다른 말로 하면 아까는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요 파트가 2x2 매트릭스로 쓰면 이게 3. 이게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런 겁니다. 어떤 값을 갖는지는 아직 말씀 안 드렸고요.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그잼플에서는 그 벡터 컴포넌트가 다 0이었던 거고요. 그냥 제너럴라이즈드 해밀토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거 하냐? 쓸 데가 있으니까죠. 아,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할 거면 우리는 인슐레이터를 원합니다. 인슐레이터의 조건이 뭐냐면 각각의 수도 스핀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보통 이런 식이 되거든요. 두 개가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이. 근데 요 간격이 제로보다 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로 컴포넌트에 붙어 있는 녀석보다 이 녀석이 더 크기를 원합니다. 이 조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리밋을 원할 거냐면 엡실론 원래 우리가 저 이그잼플에서는 도미넌트하다고 여겼던 녀석을 0으로 놓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녀석을 고려를 할 겁니다.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자, 그러면 해밀토니안을 다시 쓸게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단위 벡터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단위 벡터의 제곱은 1이 되는 거고요. 이게 모든 K에서 이렇게 됩니다. 아, 됐을까요?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토폴로지를 이야기하는 준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이게 뭔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그게 되면 다 끝나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이 단위 벡터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첫 번째로 단위 벡터는, 이 단위 벡터를 알면 해밀토니안을 아는 겁니다. 모든 K에 대해서 단위 벡터를 알면 해밀토니안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 스펙트럼은 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에너지 스펙트럼은 이걸로 결정이 돼요. 에너지 아이겐 밸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아이겐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얘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블록 웨이브 펑션이랑 엮이는 부분입니다. 요 단위 벡터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의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에너지는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파울리 매트릭스랑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K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양입니다.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요 NK라는 녀석은 어디서 정의가 되냐? 2D 토러스에서 정의가 됐습니다. 결국 이 브릴량 존에서 정의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단위 벡터입니다. 이거를 다시 쓰면 각각의 K에서 X 컴포넌트가 있고 Y 컴포넌트가 있고요. G 컴포넌트가 있는 거죠. 그쵸? 요게 뭐냐면 요 NKX, NKY, NKG가 결정이 되면 2D 스피어 위에서의 한 점이 결정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 NK라는 녀석은, N sub K라는 거는 브릴리앙 존에서 결정, 브릴리앙 존에서 디파인이 되고 그 녀석이 2D 스피어, 그러니까 방향이 정해진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토폴로지컬 밴드 시어리는 블록 웨이브 펑션이라고 했는데 이 NK가 블록 웨이브 펑션의 그러니까 성질을 담고 있고 이 경우에는 더 간단 블록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고 단위 벡터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모든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가 이걸로 연결되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예에서는 요기게 됩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2D 토러스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으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한 포인트에서 제가 스피어로 갑니다. 스피어의 한 점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K면 여기가 NK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Q를 고른다. 그러면 뭐 여기가 된다면 이게 NQ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되고요. 이게 오브젝트가 됩니다. 됐을까요? 야. 질문 있으세요? 없죠? 되게 간단합니다. 토포로시카 밴드 스티어리는 그냥 토로스에서 정의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는 언제나 분리량 존, 토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브릴리안 존하고 페르미 스피어라고 서로 대응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 아니요. 페르미 스피어는 관계 페르미 스피어가 뭐예요? 뭔가요? 아니. 페르미 서피스를 이야기하는 거면 그건 메탈에서 일하는 거고 지금 우리 논의랑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스피어는 결국 해밀토니안을 기술하는 녀석입니다. 근데 해밀토니안의 에너지를 바꾸는 양은 아니고요. 해밀토니안에서 그럼 에너지 안 바꾸면 뭐 바꿀까요? 스테이트를 바꾸겠죠. 스테이트의 성질을 바꿉니다. 그래서 블록 웨이 펑션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요. 됐을까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도 스핀이 있는 시스템에서 해밀토니안을 주면 제가 NK를 언제든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NK가 정의되면 이런 맵이 하나 정의된다고 이제 이걸 보통 맵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자 이제 재밌는 거 또 하죠. 저걸 왜 하냐? 도대체 뭔 짓을 하려고 저걸 하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란 걸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토폴로지컬 밴드 시어리에서 가장 좋은 이그젬플 중에 하나인 천 인슐레이터라는 거. 퀀텀홀 스테이트 혹은 토폴로지컬 스테이트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의 스퀘어 루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녀석을 기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뭘 보고 싶어 하냐면 이제 다시 토로스로 갈 거고요.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피어를 생각할 겁니다.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를 뭘 잡을 수 있냐면 찾을 수 있냐면 요 T 스퀘어에서 어떤 면적 작은 면적을 생각을 할게요. 네. 이 점 작은 영역에서 어떤 모든 K들을 다 고려를 합니다. 그러면 그 녀석이 이 NK라는 녀석 맵을 통해서 어딘가 찍힐 거고 그 영역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비슷한 부분에 있으니까 이게 충분히 작으면 다 비슷한 영역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 영역을 계산하는 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캘큘러스 시간에 배우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영역에서 계산을 하려면 이제 T 스퀘어에서 적분을 하면 되죠.
이게 이렇게 되고요. 이 녀석이 이 녀석을 이게 이제 요게 요거를 한번 이게 이 면에 대한 계산이 되고요. 이거를 4파이로 나누면 왜냐하면 이게 4파이니까 요게 C라고 해서 이 녀석을 소위 말하는 첫 넘버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녀석이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입니다. 이 똑같은 논의가 스컬미언에서도 나타납니다. 근데 뭐 우리 아마 오늘 거기까지 못할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도대체 뭔 소리냐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이제 예를 좀 살펴보면 좀 낫지 않을까 싶네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 질문이 C가 스피어의 면적을 4파이로 나눴을 때 그럼 1인가요? 아니요. 퀀타이즈돼 있긴 합니다. 예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정의입니다. 뭐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정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캘큘러스에서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니까. 자, 해밀토니안을 제가 예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k에 대해서 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죠. 벡터 그냥 지울게요. 2차원입니다. 전부 다. 그 중에서 D라고 할까요? 이런 시스템을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X 컴포넌트 0, Y 컴포넌트 0입니다. 제로 컴포넌트 제로인 거로 가정을 했죠. 이것도 쓸게요. 그냥 네, 이런 케이스를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n이 뭘까요? n이 뭘까요? n이 뭘까요? 이 뭘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N이죠. 그렇죠? 오, 예, 지축 방향 유닛 벡터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인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인슐레이터를 다룰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해밀토니안을 다이아고널라이즈하면 각각의 K에 대해서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스펙트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K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엡실론 GK면 만약에 이게 파지티브면 얘는 네거티브다. 인슐레이터라고 했을 때는 이 녀석이
절대값이 항상 0보다 크고요. 그래서 그냥 컨벤션상 그냥 0으로 0보다 크다고 잡으면 이 녀석이 0, 0, 1 유닛 벡터가 됩니다. 마술이 일어난 게 아니죠. 이런 해밀토니아는 생각을 하면 각각 모든 K에 대해서 인슐레이터라면 하나로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브릴리앙 존에서 T스퀘어가 있습니다. K를 찍어요. 스피어로 보냅니다. NK가 모든 점이 다 한 포인트로 가네요. 그렇죠? 모든 점이 한 포인트로 갑니다. 그럼 이 NK를 가지고 C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기 포뮬라 아까 썼죠? 0. 왜 0일까요? 여기 이거 미분해야 되죠, 이거? 이거 미분해야 되죠. 근데 안 변해요. 모든 k에 대해서 0, 0, 0.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런 녀석은 C가 0입니다. 그러니까 C가 항상 뭐 1이 되거나 그러니까 이 경우는 0입니다. 0. 이 example에서는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돼 있다. 0.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는 우리가 인슐레이터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슐레이터가 아니면 지금 이 논의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부터 먼저 했던 거고요. 그럼 이제 질문은 이게 1이 될 수 있겠냐? 뭐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겠냐? 아니면 더 커질 수 있겠냐? 이런 거겠죠. 그걸 가기에 앞서서 저 첫 넘버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커멘트를 하면 저게 뭐냐? 이미 그 의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첫 넘버라고 하는 녀석. 이 녀석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첫 넘버는 measures the area of the unisphere. unisphere의 면적을 잽니다. swept out as we vary momentum over t square. In other words, this count how many times t square wrap around the square. 그리고 수학적으로 이것이 topological invariant다 라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뭔지 조금 더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냐면 제가 특별한 NK가 있어서 그 NK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포지션을 잡았더니 이걸 포지션 1이라고 할게요. 요 정도. 여기가 1.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정도를 잡았더니 뭐 요 정도. 요 정도를 잡았더니 뭐 요 정도. 그래서 다 잡을 수가 있겠죠. 얘네들을 다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열심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나눠가지고 각각이 다 어딘가를 이제 할 겁니다. 특별한 NK가 잡았을 때 여기를 적분을 다 했다. 이게 결국 그 얘기죠. 모든 곳에 대해서 다 적분을 했을 때 이 스피어를 한번 다 감쌌다. 이 동그라미들이 전부 다 모든 스피어를 다 꽉 채웠다. 그러면 첫 넘버가 1이 됩니다. 그게 요 식의 의미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NK라는 건 결국 NK를 우리가 다 안다는 건 시스템의 해밀토니안을 알면 NK를 다 압니다. 에너지 스펙트럼을 다 안다는 가정하에 에너지 스펙트럼은 다 안다는 가정하에 NK를 알면은 이걸 아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해밀토니안이 주어지면 이게 더 자연스럽겠네요. 해밀토니안이 주어지면 NK가 주어집니다. 시스템에 해밀토니안이 딱 주어지는 순간 NK는 결정이 됩니다. 그럼 어떤 해밀토니안은 첫 넘버 1을 가질 수 있고 어떤 해밀토니안은 첫 넘버 0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넘버 0을 가지는 얘는 이미 벌써 봤죠. 아까. 그렇죠? 그럼 언제 첫 넘버가 1이 안 되나요? 와, 그것도 좋은 질문이죠. 그거의 예를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자, 당연히 좀 복잡해지겠죠. 아, 여기에 참고로 레티스 스페이싱 1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 스케일이 T라고 했을 때 그것도 1로 놓겠습니다. 그냥 지금 이런 숫자들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그젬플입니다. 아, 이거 1로 할게요. 왜냐면 파울리 매트릭스는 XY 스페이스에서 사는 게 아니니까. 자리가 더 필요하네. 질문 들어와 있어서 잠깐만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겠습니다. 질문. 시카시 말. 아, 이거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위에 것도 있어요? 아, 주어진 시스템에서 토폴로스케 인베런트를 구분할 수 있는 실험적 방법. 그것도 코멘트 하겠습니다. 다 코멘트 할게요. 아, 우선 첫 번째로는 이걸 첫 넘버라고 하는데 이게 홀 컨덕티비티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C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주면 이게 뭘까요? 질문이죠. 해밀토니안 좋습니다. 이제 NK가 뭐냐?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이 바쁜 와중에도 계산을 해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다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보일게요. 자, 우선 다이아고널라이즈를 해야 됩니다. 각각의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굿 퀀텀 넘버고 우리가 굿 퀀텀 넘버로 시스템의 시스템을 분석과 분해한 겁니다. 각각의 모멘텀에 대해서 이제 요 2x2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면 되죠. 다이아고널라이즈해서 스펙트럼을 구하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K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KX의 제곱 사인 KY의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코사인 KX 플러스 코사인 KY의 제곱이 됩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크기를 각 모멘텀에 대해서 다 계산할 수 있고요.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NK에 대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각각 K에서의 X 컴포넌트는 뭐가 되냐면 sin KX 아, 1이라고 할게요. 자꾸 헷갈리 지금 여기 왜냐면 파울리 매트리스 1, 2, 3으로 썼으니까 이게 요 1에 해당하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컴포넌트가 아 이게 또 헷갈리네. 이게 제곱이 아니라 두 번째 컴포넌트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세 번째 컴포넌트도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당연히 유닛 벡터를 기술합니다. 제곱 제곱 제곱하면은 1이 됩니다. 그리고 KX와 KY는 2-dimensional torus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N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첫 넘버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계산은 못할 거고요. 컴퓨터한테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스매티카에 몇 줄 쓰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까 소개했던 식을 매스매티카에 넣으면 돼요. N을 아니까 적분해라. 모멘텀도 이렇게 정의가 잘 돼 있습니다. 계산해보세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엠이 0 마이너스 2 다음에 첫 넘버 엠에 대한 펑션 매스매티카한테 시키면 바로 해줘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는 여기서는 정의가 잘 안 돼 있고요. 정의가 잘 안 돼 있고 정의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자, 여기는 0이에요. 여기도 0입니다.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됩니다. 아, 어디 갔어?
계산해 보세요. 꼭 숙제입니다. 이거 홈워크. 매우 중요한 홈워크.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를 계산해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그잼플입니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꼭 해보세요. 자, 이게 우리가 뭘 한 건지 생각을 해볼게요. 해밀토니안이 function of m입니다. m을 바꾸면 해밀토니안이 바뀌어요. 에너지 스펙트럼도 바뀌고 웨이브 펑션도 바뀝니다. 그 m이 요렇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m이 아주 크다. 아주 큰 영역. 아주라는 건 얼마나 클 때 아주인지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아, 이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2보다 크다. 2보다 큰 경우에는 첫 넘버가 이 해밀토니안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해밀토니안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첫 넘버가 제로가 됩니다. 근데 m이 2보다 왜 2일까? 그것도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결과인데요. 코사인 kx가 제일 크게 가질 수 있는 값이 1이죠. 코사인 ky가 제일 크게 가질 수 있는 값이 1입니다. 이게 2보다 크면 얘는 언제나 그러니까 부호가 딱 결정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찌됐건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도 계산을 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어찌됐건 요걸 가지고 첫 넘버를 계산해봤더니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첫 넘버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m이 뭐 1일 때 첫 넘버는 1입니다. 0.5일 때 1이고요. 1.5일 때 1입니다. 자, 2, 0 마이너스에선 잘 정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모든 논의는 지금 인슐레이터야 됩니다. 인슐레이터. 근데 이 점에서는 에너지 갭이 닫힙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2를 볼까요? 2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여기 m이 2가 되는 거죠. 그럼 코사인 kx가 마이너스 1, 코사인 ky가 마이너스 1. 그게 언제 그렇게 되죠? 파이가 될 때 그렇게 되죠. kx가 파이, ky가 파이.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0이 되고요. 근데 그 파이일 때 얘가 0이 되죠. 얘도 0이 되고. 그래서 에너지 갭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때예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그렇겠죠. 해보면 이때도 그렇게 됩니다. 이 에너지 스펙트럼을 각각의 M에 대해서 그려보는 것도 매우 유용한 이그잼플이 됩니다. 꼭 학생들이 혹은 연구자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너지 스펙트럼을 그려보고 각각의 첫 넘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왜 이때 뭔가가 변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경우에 이 영역에서 첫 넘버가 같은 이유는 에너지 갭이 닫히지 않아서 그래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갭이 닫혀야지만 첫 넘버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인슐레이터가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 네. 또 질문 있을까요? 갑자기 첫 넘버가 에어리어를 약간 인티그레이션을 하는데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게, 네, 우리가 면적을 구하는데 음의, 네, 면적을 구한다라는 거랑은 어떻게? 아니죠. 밖으로 나가는 게 뭐냐? 안으로 들어오는 게 뭐냐? 네, 그 방향성이 있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서 n을 다 마이너스 n으로 바꾸면 뒤집힙니다. 그게 밖으로 가냐 안으로 들어오냐 그거랑 관련이죠. 아, 그럼 첫 넘버의 변화는 에너지 갭이 닫힌다는 말과, 네, 맞습니다. 첫 넘버가 바뀌었다는 거는 에너지 갭이 한번 닫혔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갭이 닫히지 않는 이상 첫 넘버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네. 그래서
이거를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k라고 했지만 실제로 k와 m에 대한 펑션이죠. 이거 꼭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리면 되게 예쁜 그림들 나와요. 매스매티카한테 3D 플롯을 해라. 이게 2차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3D 플롯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3D 플롯을 해보라. 이게 저희 학생들한테는 맨날 해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KX, KY 한 다음에 에너지 그려라. 이거거든요. 이거 그려보면은 M이 E, 마이너스 E 혹은 0일 때 모멘텀, 그러니까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퍼스트 불량 존 안에서 어딘가에선 제로 포인트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파이 파이. 그래서 아까 생겼으면 이 경우는 뭐 네. 파이 파이 제로 제로 그다음에 제로일 때는 제로 파이 파이 제로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베리 곡률을 적분해서 첫 넘버를 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예제의 NK가 베리 곡률과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제가 베리 곡률이라는 거를 이 수업 시간에 도입을 안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블록 웨이 펑션. 블록 웨이 펑션을 이제 베리 커베처 혹은 베리 정확히 말하면 베리 포텐셜, 게이지 포텐셜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녀석이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결국 결과는 같아집니다. 됐을까요? 방금 코멘트 한 거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레퍼런스들에 다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레퍼런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 방법을 가지고 온 거는 요 방법론이 스컬미온에서도 정확히 똑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라운드 스테이트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든 똑같이 할 수 있어서 가져온 거고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스컬미온은 제대로 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간단 그 얘기를 해야죠. 요 C가 잴 수 있냐? 아까 그런 질문도 있었죠. 모든 토폴로지컬 이 경우에는 이 천 인슐레 이런 경우 그렇지. 그 얘기도 해야지. 이 해밀토니안이 천 인슐레이터 해밀토니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토폴로지컬하게 넌트리비얼한 스테이트를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해밀토니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C는 첫 넘버, 얘는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인데요. 다른 시스템에서는 다른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알면. 결국 그라운드 스테이트 웨이 펑션에 다 인코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모든 건 아닌데 어떤 녀석들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없는데 Some topological invariance related with experimentally measurable 가 됩니다. 특히나 이 천 인슐레이터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홀 컨덕티비티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2파이 C 그러니까 H반은 1이고 뭐 각종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1을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이게 어떤 거랑 같은 거냐면 인티저 퀀텀홀이랑 같습니다. 이 첫 넘버는 그래서 잴 수 있는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예요. 근데 모든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가 잴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토폴로지컬 토폴로지컬 밴드 시어리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이그젬플이 이 천 인슐레이터입니다. 이 천 인슐레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ground state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ground state의 정보가 요 NKE에 인코드가 돼 있는 거죠. 저 해밀토니안으로 기술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트래커라는 시스템은 어떤 거? 아, 그런 거는 네. 어려운 질문이고요. 쉬운 질문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는 깨져 있어야 돼요. 이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아,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는 이 해밀토니안은 언제나 깹니다.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깨져야 되고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질문은 뭐랑 연결되냐면 제가 수도 스핀이라는 걸 도입했는데 그게 뭐냐라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수도 스핀을 진짜 일렉트론의 스핀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호핑 텀이거든요. 되게 이상한 호핑 텀입니다. 스핀의 첫 번째 X 컴포넌트는 KX로만 움직이네. 스핀의 Y 컴포넌트는 Y 방향으로만 움직이네. G 컴포넌트는 더 이상하게 움직이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해밀토니안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토이 모델 같은 거죠. 우리가 뭔가를 계산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해밀토니안인 겁니다. 실제 시스템에서 이걸 구현하는 거는 아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그럼 못하냐?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했겠습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이 이걸 기술한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건 퀀텀홀 시스템도 요거랑 매핑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네, 실험과 딱 연결시키는 건 쉽진 않네요.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요. 한 개만 바꿔도 토폴로지컬 스테이트가 다른 토폴로지컬 스테이트입니다. 물론 다 다르면 당연히 다른 스테이트고요. 그러니까 퀀텀 넘버랑 비슷합니다. 수소에서 NLM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달라도 다른 스테이트잖아요.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도 마찬가지죠. 하나만 달라도 다른 스테이트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토폴로지컬 밴드 시어리는 계속 얘기하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발전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을 그냥 다이아고널라이즈하면 돼요. 그리고 밴드 시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아고널라이즈 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언제나 싱글 파티클 픽처라고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인터랙션 이펙트가 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면 돼요. 여기 인터랙션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떡하냐? 그럼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거는 이제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토폴로지컬 밴드 시어리의 가장 간단한 예를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15분 남았는데 디펙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디펙트에 대한 내용도 뭐 아까 뭐 킹크도 얘기하고 스컬미언도 얘기했는데 이거 못할 거가 확실하니까 이건 포기를 하고 이거는 안 되겠다. 따로 준비해 온 걸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디펙트에 대한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KT 트랜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왜냐? 이게 볼텍스 드리븐 토폴로지컬 페이스 트랜지션입니다. 1976년 논문인가 그럴 거예요. KT가 쓴. 되게 잘 썼습니다. 지금도 잘 읽히는 논문입니다. 이게 토폴로지컬 디펙트입니다. 이걸 왜 토폴로지컬 디펙트라고 하는지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그게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구체적인 모델이 필요합니다. 2차원 역시나 생각할 거고요. 클래시컬
XY 모델이라는 걸 도입을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S는 스핀의 크기고요. 클래시컬 하니까 그냥 크기 정도로 요건 nearest neighbor란 뜻입니다. 세타랑 세타는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각 2차원이니까 스퀘어 레티스를 생각하면 되고요. 각 사이트에서 2차원에 살고 있는 벡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사이트에서 각도를 정의할 수가 있죠. 뭐 각 사이트에서 각도가 얘 각도 얘 각도 얘 각도 뭐 다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해밀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의 ground state가 뭐냐? 클래시컬한 ground state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가 있을까요? ground state 뭐 한 방향으로 다 정렬돼 있다. 모든 스핀들이 아니면 모든 화살표들이 이런 애들 ground state입니다. 근데 얘만 있냐? 당연히 아니죠. 요걸 보면 아시겠지만 각 옆에 있는 사이트의 스핀의 방향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전체 이 스핀의 방향을 전체 다 돌려버리면 어떤 각도를 갖든지 다 같은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피닛 넘버의 ground state가 있습니다. ground state가 인피닛의 디제너레이트가 되어 있는 거죠. 저 그러면 이게 ground state입니다. 그러니까 ground state는 여기 이 경우에 뭐 인피닛의 정의 있긴 하지만 그닥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뭐 여기에서도 또 재밌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건 시간도 없고. 자, 그러면 익사이테이션을 제가 고려를 하고 싶습니다. 시스템에 로우 에너지 익사이테이션을 고려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로우 에너지 익사이테이션 되려면 우리가 대충 이 녀석이 좀 작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많이 바뀌면은 에너지가 크겠죠? 조금만 바뀌어야지 에너지가 작을 테니까. 그래서 해밀토니안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로우 에너지 익사이테이션을 기술한 해밀토니안을 틸다를 붙일게요. 이건 어프록시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round state의 에너지가 얼마나 되냐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카운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건 숫자니까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코사인을 저기 숫자가 작다고 하면은 우리가 테일러 익스펜션 할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코사인 두 번째 항은 제곱 텀이니까 뭐 쭉 있는데 작으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레티스 스페이싱이 꽤 작다고 생각을 하면 작다. small. 뭐보다 작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세타를 디스크리트 베리어블인데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로 바꾸고 이렇게 미분을 해서 한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죠? 질문 있으신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세타 이제 2차원에서 생각을 합니다. x, y가 있는데 지금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이게 레티스 스페이싱을 작다고 생각하고 시스템을 컨티뉴어스하게 기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컨스턴트다. 뭐 예를 들어서 제로. 그럼 이거 그라운드 스테이트죠. 아무것도 다 똑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서 있는. 이거 그라운드 스테이트입니다. 이거. 그렇겠죠? 자명하죠? 뭐 이게 파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 특별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볼텍스죠. 아, 뭘 고려를 할 거냐면 이제 각각의 사이트에 살고 있는 스핀을 어떻게 기술할 수 있냐면 x, y 컴포넌트 스핀을 당연히 뭐 이제 코사인 세타의 x, y 사인 세타의 x, y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요 녀석의 방향이죠. 이제 볼텍스 컨피규레이션이란 걸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쓰여진 건데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요 녀석이 이런 녀석입니다. 웰 디파인 돼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유니스핀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벡터가 없고요. 1 만족하죠? 만족하죠? 이거 웰 디파인 돼 있는 컨피규레이션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뭔지 보려면 예를 들어서 SV의 X0를 볼까요? 이게 뭐냐면 스페이스가 있는데 XY가 있는데 여기를 보는 겁니다. 여기 얘는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 이거 너무 노란색을 많이 썼네요. 지금 조금 마음이 급해서 썼으니까 계속 써야지. 요 포인트에서는 다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여기도 다 이 방향에서 전부 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컨피규레이션을 매스매티컬을 이용해서 또 그려보면 다 어떻게 나오냐면 스핀들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게 뭘까요? 볼텍스가 여기 살고 있는 거죠. 저? 이게 그겁니다. 이게 볼텍스 컨피규레이션이에요. 그렇겠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제 볼텍스 컨피규레이션. 이거 익사이테이션입니다.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아니고 익사이테이션이에요. 몇 분이에요? 아, 거의 다 됐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아, 큰일 났네요. 저기서는 볼텍스 사이즈 이런 거는 고려가 되지 않나요? 아 지금 볼텍스 사이즈는 제로입니다. 여기 원점에서만 정의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볼텍스의 사이즈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왜 제로가 됐냐?
우리가 A를 제로 가로로 가는 approximate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티스에서도 이 컨피그레이션을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경우에서 레티스 하나가 볼텍스 사이즈가 보통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저게 이제 slowly 그 low energy excitation인가라는 게 궁금한 게 네. 근처에서 굉장히 그 스핀 얼라인먼트가 굉장히 빨리 크게 변하잖아요, 각도가. 네, 네. 그러면 저 assumption이 약간 그 밸리드 할까? 네, 네. 네, 좋은 지적인데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 보면 됩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냥. 이거 물론 계산을 하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말씀하신 그 볼텍스 코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이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썼던 게 뭐냐면 A가 작다라는 영역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는 전부 다 A 사이즈고 큰 거는 시스템 사이즈겠죠. 그러니까 적분의 영역이 A에서 L. 그다음에 그거 이 그러니까 이제 코어 에너지를 기술하는 텀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근데 우리는 뭐 걱정 너무 안 하고 그냥 이 컨피규레이션의 에너지를 생각해 보자. 이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면 볼텍스 한 개의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 아까 저 그러니까 주어진 이거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세타 V의 제곱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답을 쓸게요. 이 계산을 하면 로그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 주어져 있는 저 식을 그냥 넣고 계산하면 돼요. 어려운 계산은 아닙니다. 그냥 뭐 조금 티디어스 할 수 있지만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이게 우선 익사이테이션 에너지입니다.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그러니까 시스템에 볼텍스가 있을 때 에너지가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시스템의 볼텍스 코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클래시컬한 걸 보고 서멀 페이스 텐션을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엔트로피가 싱글 볼텍스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터널 스트럭처가 없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뭘로 결정이 되냐면 당연히 엔트로피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액세서블 스테이트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이 경우에 가질 수 있는 볼텍스의 액세서블 스테이트는 볼텍스가 어디 있느냐 시스템이 사이즈가 이만큼 있는데 볼텍스가 어디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스템에 레티스 스페이싱 A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요. 그렇겠죠. 볼륨에 의해서 시스템의 볼륨 이 경우에는 에리어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녀석이 2 로그 AL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볼텍스가 있을 때 에너지도 계산했고 엔트로피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를 또 할 수 있냐면 볼텍스 컨피규레이션이 있을 때 그 볼텍스의 프리 에너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텍스의 프리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데 볼텍스의 프리 에너지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볼텍스 한 개 있을 때 에너지가 되고 거기에다가 엔트로피를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계산을 이미 했으니까 그냥 갖다 쓸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 이 녀석의 사인이 TC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TC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2분의 파 j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텀이 tc 마이너스 t 로그 l 오버 a 이렇게 됩니다. 자, t가 tc보다 클 때는 뭐가 이상한데? t가 tc보다 클 때는 부호가 뭔가 이상해. 아닌데. t가 tc보다 클 때는 네. 프리 에너지 T가 TC보다 클 때는 맞네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F1V가 마이너스 인피니스로 갑니다. L이 인피니스로 갈 때. 그쵸? 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Lots of vortex. 볼텍스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프리 에너지가 마이너스 인피니트로 간다는 거는 볼텍스를 만들면 만들수록 시스템이 더 안정화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볼텍스가 많은 게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꾸로 T가 TC보다 작으면 F1V는 플러스 인피니트로 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볼텍스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노 볼텍스. 그래서 이걸 처음에 보인 사람이 KT입니다.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나는데 볼텍스 드리븐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볼텍스가 왜 토폴로지컬 오브젝트냐라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하면 다 끝나는데요. 볼텍스는 토폴로지컬하죠. 딱 봐도. 왜냐? 이게 볼텍스 컨피규레이션이에요. 와인딩 넘버 이렇게 재면, 그쵸? 요거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갈 때 이 얼마나 돌아갈 수 있느냐를 보면 그게 와인딩 넘버가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와인딩 넘버를 잠깐만요. 수학적으로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이걸 더 쓸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와인딩 넘버가 1이라는 건 그래도 볼 수 있죠. 그것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하려면 또 앞에 걸 좀 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네, 와인딩 넘버가 그냥 이런 거죠, 그냥. 이 경우에 볼텍스 와인딩 넘버 혹은 볼텍스의 숫자라는 건, 볼텍스 와인딩 넘버란 건 정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앵글을 바꿀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의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세타는 스핀의 방향이고 파이는 스페이스의 함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토폴로지컬 디펙트 때문에 생기는 페이스 트랜지션도 있을 수 있다. 그게 다름 아닌 KT 트랜지션이다. 라는 걸 간단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벌써 10분이나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있으실까요? 우선 첫 번째로. 혹시 왜 프리 에너지가 플러스 인피니트면 볼텍스가 없다고 하고 프리 에너지가 왜 마이너스 인피니트면
볼텍스가 많다고 설명하는. 아, 자, 지금 우리가 싱글 볼텍스의 프리 에너지를 계산을 한 겁니다. 저 여기에 보면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예요. 저 근데 싱글 볼텍스의 엔트로피가 마이너스 인피니트로 갔다 라는 얘기는 어떤 프리 에너지 값보다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프리 에너지 값보다 더 작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볼텍스가 생기려고 하죠. 그 다음에 한 개만 생겼는데 다른 녀석을 또 보죠. 다른 녀석이 또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인피니트로 간다는 건 계속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볼텍스를 원하는 페이즈라는 거죠. 프리 에너지라는 게 뭔지 생각을 해봤을 땐. 거꾸로 프리 에너지가 플러스 인피니트로 간다는 건 어떤 값보다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볼텍스가 생기면. 시스템은 프리 에너지를 낮추려고 합니다. 근데 볼텍스가 한 개 있는 컨피그레이션의 프리 에너지는 어떤 숫자보다도 커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이 볼텍스를 원치 않는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볼텍스 드리븐 페이스 트랜지션이 일어난다. 강조 안 했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없었으니까 이 KT 트랜지션은 시메트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시메트리가 깨지지 않고 볼텍스 앤티 볼텍스 우리 얘기 안 했지만 이 볼텍스가 있으면 앤티 볼텍스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인딩 넘버가 1 마이너스 1짜리가 볼텍스 앤티 볼텍스 페어가 많은 상태가 하이 템퍼러처 페이즈고 적은 상태가 로우 템퍼러처 페이즈입니다. 그 둘이 뭐가 다르냐 그러면 우선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들이 1 마이너스 1로 구성될 수 있는 그 페어들이 많고 적음으로 구별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걸로는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해보면 둘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폴로지컬의 다른 토폴로지컬 성질들을 이용해서 페이스 텐션을 기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실험적으로 볼텍스의 수를 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이런 게 언제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 말고 조금 다른 시스템이 있습니다. 볼텍스를 직접 잴 수 있는 슈퍼컨덕터에서 잴 수 있거든요. 근데 KT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거를 볼텍스의 개수를 세가면서 재는 건 실험적으로 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네. 참고로 이게 2016년 노벨 프라이즈의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시간이 많이 돼서 그러네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마치고 네네.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서 이것만 커밋할게요. 자, 그 대칭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위상학에 대해서도 계략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파트는 얼추 다 한 것 같아요. 컨덴스 메러에서 토폴로지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성질을 보든지 아니면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의 성질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더 있을지. 그 다음에 토폴로지컬 밴드 시어리에 대해서 우리가 천 인슐레이터 이그잼플을 했었고요. 익사이테이션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했지만 결국 볼텍스 피직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파트는 토폴로지컬한 건 글로벌 프로퍼티란 거고 스페이스랑 오브젝트 두 개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대칭성에서는 트랜스포메이션과 오브젝트가 있었다면 여기서는 스페이스와 그러니까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이제 각 시스템마다 다르지만 그 두 가지 종류가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위상학을 만약에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스페이스에서 일어나는지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대칭성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지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일어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질문이 더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공식적으로 끝내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더 하시면 시간이 닿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후.